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포토스토리텔러입니다. 그동안 제 영상을 재미있게 즐겁게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얘기의 주제는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 그것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, 그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의 색감이라든지 빛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.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다 보면은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피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나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빛, 색감 이런 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, 그 사진을 보았을 때 집중이 되지 않는, 감동이 가지 않는 그런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카메라를 찍는다 그러면 이 부분 이것만을 이렇게 보게 찍지 말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, 좀 더 신경 쓰면 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이 속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늘 내가 찍고자 하는 이 물체만을 보지 말고 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환경, 나머지 빛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찍어보면 정말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